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놓치지 마시고요. 내용에 대해서 공유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주변에 또 많은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려운 인간관계, 그 어려운 인간관계가 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인복도 많다. 주변에서 보면 참 사람이 많아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젊을 때는 나이가 들지 않을 줄 알았던 우리의 모습. 지금 생각해보니 20대 때 내 자신이 50대, 60대가 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상상이 되지 않는 아주 코미디 같은 생각을 했었던 그러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중년을 넘어서 시니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꼰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로 향해가는 길목에서 문득 한 가지 모든 세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이라고 다섯 손가락에 꼽는 공통점,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은 기계 조작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살아가는 로봇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살 수 없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만 하고 또한 감정이라는 거대한 블랙홀과 이성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전 세대를 아우러서 인간관계가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고 있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은 시간과 날짜라고 합니다. 배신이나 어기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모두 언젠가 늙어서 노년을 맞이할 것이고 노년을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니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은퇴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듣는 나이라고 하겠지만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의 특징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10가지로 간추려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언어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방어적이기보다는 수용적인 사람,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신만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유연한 마음 자세를 가졌다는 말이게 되겠죠. 내 관점에서, 내 기준에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약점을 시인하고 내가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반백년 넘게 살아오면서 자신의 잘못과 문제를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함으로써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했었던 잘못된 자존심을 부렸던 그러한 시간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은 100% 완벽할 수는 없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내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내 자신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남도 바라볼 수 있는 기본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남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일도 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어울려서 살고 있는 인간관계의 기본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과 내용 또 마주침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자체로 바라보고 이해타산 없이 다가가면서 결국에는 그 관심을 호의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마음을 나누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같은 맥락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번째 사람들의 유형으로서는 신뢰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신뢰를 쌓는 일입니다. 부부간에는 부부간의 신뢰, 친구들간에는 친구들간의 신뢰, 다양한 신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관계든 신뢰가 바탕이 돼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실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날 믿어 라는 이 말과 너라면 믿을 수 있어 이 말의 차이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쌓여진 신뢰감을 바탕으로 더 좋은 주변인들과의 관계도 형성이 되어야지만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체하기보다는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인간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걸맞게 변화하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테두리 안에 갇혀서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실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변화하고 또 방대한 정보 속의 사회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나보다는 우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We, our이라는 개념이겠죠. 세상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내 본의가 아닌 같이 살아나가는 우리 본의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어차피 사회는 연결고리가 되어져 있고 그 연결고리의 흐름 속에 나도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존재하는 것이니까 우리를 추구하는 일은 결국은 나도 같이 살고 있고 그 길을 같이 나아가는 길임을 명심한다면 편안하고 가능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고 솔직하며 그 사람한테 들은 내용을 비밀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 둘 셋만 모여도 흔히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노인정 또 양론을 선호하고 있고 실버타운을 선호하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러한 지금 분위기, 그 얘기가 좋은 말보다는 험담을 하게 되는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또 나의 비밀을 털어놓고 말이 새 나갈까 전전긍긍하던 기억도 있는데 비밀을 지켜주고 남의 험담도 하지 않는 무거운 입을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여덟 번째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거티브보다는 당연히 파지티브가 모든 것에서는 다 좋죠. 만나면 밝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우울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 노는 물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이러한 영향을 서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홉 번째는 수식적인 관계보다는 대등한 관계를 선호한다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지시명령을 가지고 살던 우리가 젊은 날의 시간들, 하지만 그러한 지시명령이 아닌 존중에서 우러나오는 대등한 관계를 중시하면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대한다면 겸손에서 우러나온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열 번째는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기보다는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너 탓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관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내 자신이 책임을 지는 당당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위에 사람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이상으로 10가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살아온 인생에서 인간관계의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상대방을 위해서라는 착각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닐까 한번 짚어봅니다. 과연 상대방을 위한다는 것이 내 기준에 맞추어서인 건지 아닌지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득 어느 책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물질적 도움을 받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일 줄을 몰랐다 라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가난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에게서 나의 배려가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위에서 제가 덧붙인 말에 이해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인간관계, 돈 버는 일보다 어렵습니다. 또 세상 살아나가면서 교육을 받는 거 그것보다도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 위에서 말씀드린 덕목 말고도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보다 더 오래 인생을 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테니까 여러분이 느껴오신 그러한 감정, 그러한 생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다 실천할 수는 없더라도 몇 가지는 실천을 해보셔서 나의 절대 무기로 만들어 보시는 것, 내 주변에 사람이 많게 만들어 보는 것,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해주시고 놓치지 않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10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